일반인의 출입이 여기 엄격히 금지된 미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연습실을 구경하시고 무용관원 여러분하고 서로 공연 전에 좀 가깝게 마주보는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연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번 공전은 두 가지 작품인데요. 시가 시간 바깥에 있다 그리고 우물놀이 두 가지 무대로 꾸며집니다. 그래서 각 작품의 안무자께서 한 5분 정도 작품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그리고 15분 정도 각각 작품을 감상하신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순서를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5월에 새롭게 취임하셨는데요. 김충환 단장님을 잠깐만 모시고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번에 경기 도립이 새롭게 예술 감독직을 맡은 김충환이라고 합니다. 좀 이따 뭐 안무자는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여러분께 작품 설명을 해드릴 거고, 저희가 한국무용 단체지만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봐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아낌없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번에 작품하신 안무가 두 분의 작품 소개를 받을게요. 먼저 순서상 우리 김보라 안무가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첫 번째 작품의 시가 시간 바깥에 있다를 안무한 김보라입니다. 이 시가 시간 바깥에 있다라는 작품은 자연의 흐름이 흐르듯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 인간에게도 시간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져가는 그 할머니의 춤을 착용해서 이용해서 저희가 무브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춤이 자연스럽게 사계절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는데요. 오늘 보실 장면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인간의 흐르는 시간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접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답을 찾으려 하시지 말고 자연스럽게 함께 작품과 음악과 함께 춤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밌게 보세요. 네, 다음은 우리 임진호 안무가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고블린 파티의 임진호로 갑니다. 이번 오물놀이 작품의 안무를 맡고 있고요.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희가 알고 있는 기존 사물놀이에 사람의 몸을 하나 더 더해서 4에서 하나 더하면 5죠. 그래서 오물놀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보니 오물놀이라는 게 뭔가 더럽고 이런 그런 걸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근데 그 장면에서 그 단어에서 키워드를 얻은 게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이 흥을 뭔가 즐겁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 흥을 돋구어 어떻게 잘 살아보자라는 내용을 담고자 노력을 했으나 이 사물놀이 네 그렇게 담으려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보여도 네 재밌게 관람해 주시고 또 이따가 질의응답하는 시간에 많은 궁금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생각보다 짧게 해주셨어요. 춤을 추는 분들이라 당연히 말이 짧고 저는 춤을 안 추기 때문에 말이 긴 겁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저도 연습하는 장면을 많이는 못 봤는데요. 좀 더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용이라는 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는 분들이 느끼는 그대로가 답이니까 너무 어려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느끼시면 되겠고 또 공연 당일날 자리를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 자리가 큰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 우리가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구나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오늘 시연 시간을 하겠는데요. 먼저 지금 순서대로 시가 시간 바깥에 있다 끝난 이후에 그리고 오물놀이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 진행하는 동안은 여러분들이 오늘 지금 조명, 음향 이런 여러 가지 구성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성된 무대보다 더 좀 다른 맛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메시지를 느끼려면 옆에 분이 보실 때 같이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말소리, 숨소리 하나가 다 들리겠습니다. 그죠? 저도 같이 진행을 지켜볼 건데요. 작품이 끝나면 함성, 박수 제가 사용하지 않으니까 많이 쳐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한 이후에 시연회를 각각 두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Hey.
Thank you.
붕, 고분가, 붕, 고분가, 붕, 고분가, 붕, 고분가, 깨.
저기 두 작품 오늘 열심히 시연해 주신 우리 무용단원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아마 보셔서 아실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했던 또 작품들하고 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집에 수장고가 있으면 저희가 저기 작품들을 전시할 때 현대적인 것도 있고 고풍적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다 우리 무용단의 스펙트럼을 넓게 하는데 저희가 주안점을 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일날에는 조명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도 있고 또 저희 무대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보다 몇 배 더 강렬한 메시지 또 흥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공연 당일에도 같이 좀 자리해 주시길 바라겠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응답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오늘 저기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그러면 질의응답을 하실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길게요. 공연이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가지고요. 그러니까 하면서 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궁금해서거든요.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현대적인 창작 무용을 이렇게 공연하는 이유,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단원들이 정말 다 나오는 것인지, 그리고 좀 궁금했던 게 왜 남자 여자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렇게 공연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성길이 급하게 세 개를 또 한 번에 던져주셨는데 아 그럼 이걸 제가 답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저기 아트 프로젝트 보라팀 그리고 고블린 파티 임진호 안무가께서 오셔서 아까 시연했던 순서대로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이크는 명치에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 그 첫 번째 질문에서 왜 창작에 현대무용이 함께 했는지에 대한 질문 맞으시죠? 네. 사실은 저도 처음에 이제 경기도립 기획에서 저희를 이제 안무자로 초청해 주셔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를 왜 초청해 주셨을까? 저희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한국 전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단체 중에 두 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전통이라는 부분을 갖고 이 한국의 한국무용을 하고 있는 경기도립과 함께 현대무용의 안무 방법을 갖고 있는 새로운 방법을 도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은 어떠한 기획 의도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는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즐거워서 함께 진행해 왔고요. 그리고 혹시 두 번째 질문이 단원들 저희 부분 같은 경우는 다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휴직하고 계신 몇 분만 빼놓고 전원 단원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 남자로 나뉘어지게 된 그 마지막 질문에서는 사실은 저도 그게 참 의아했던 부분인데 처음 미팅을 가졌을 때부터 이야기 오고 갔던 게 여자와 남자로 단원을 구성해서 한번 이렇게 짜보는 안무를 해보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어떠한 컨셉이 생겨진 어떤 그냥 재밌게 하는 대화 안에서 컨셉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진행해 봤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우선 오물놀이라는 그 사물놀이로 갖고 하는 어떤 도구적으로 갖고 가는 이런 컨셉추얼한 것과 할미춤으로 이제 춤을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제 컨셉과 여자와 남자가 구분지어지는 것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컨셉을 정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그냥 말하면 되나요? 근데 너무 오늘 공연을 약간 작품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안무자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현대무용수 분들인데 제가 그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소무 공연도 봤었고 그리고 고블린 파티의 옛날 옛적의 공연도 봤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현대무용수 분들이 이제 한국적 소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늘 공연의 작품에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현대무용수로서 한국적 소재에 관심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많이 궁금했어가지고 오늘 기회에 가 돼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해서 관심이 가져진 건 아니고 우연찮게 공연을 보다가 사물놀이 공연을 봤는데 웬만한 퍼포먼스보다 엄청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어서 저 사물놀이 작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경기놀이무용단에는 훌륭하신 사물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이 공연을 만드는데 엄청난 영향을 받고 도움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교에서는 서양학습을 받았어요. 현대무용 전공이라는 전공이 나뉘어지는 바람에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법에 있어서는 서양학습을 받았지만 저희 안에서는 한국의 어떤 음색이라든지 흥이라든지 사실은 춤을 배워서 춤이 시작된 건 아니잖아요. 흥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으면 춤을 추다가 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어디선가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해외 공연을 갖고 한국에서 공연을 하더라도 가장 세계적인 것이 아마도 저희가 갖고 있는 그런 오리지널 한국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항상 시작점을 그런 소재로 두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지까지 하면서 소재로만 뒀었는데 이번 경기 돌입을 함께 하면서 저희한테 가장 중요한 재료는 사람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과 처음 작업을 해봤어요. 한국의 소재를 갖고 현대무용을 하시는 분들과 한번 작업을 해봤죠. 그래서 한국무용 하시는 분들의 그 호흡이라든지 춤 사이라든지 발생하는 어떠한 방법에도 많이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문 궁금한 건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선생님들 춤 사회를 보니까요. 그동안 저는 관객으로 이제 한 12년 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선생님들의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 어려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관객 입장에서 봤을 때 현대무용을 지금까지 관객들의 눈높이는 전통이었거든요. 네, 어떻게 다가가실지가 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실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저한테는 좀 굉장히 궁금하고 관객들이 지금 굉장히 익숙해 있거든요. 전통에 대해서.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접근을 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실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 자리에 왔거든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좀 궁금합니다. 예. 네, 우선 질문에 있어서 제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우선 저도 그것에 대한 물음표를 갖고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작업을 한 두 달간, 한 달 반, 두 달간 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런 것 같아요. 현대 무용이 아니라 현대 춤이라고 보시면 조금 더 요즘에 하고 있는 한국 현대춤이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들과 함께해서 한국무용이 현대무용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현대무용이라는 방법을 도용해서 한국의 현대춤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더 이해가 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러한 방향점을 갖고선 시작을 했을 때 좀 더 그것이 바로 머물러 있는 어떠한 현대무용도 아닌 한국무용도 아닌 한국의 현대춤, 요즘 오늘날의 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관객의 입장에서 보실 때 이것은 한국무용이다, 현대무용이다 나누지 않고 한국무용 안에서 오늘날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떠한 새로운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준비하면서 한 10가지를 연습실에 가지고 들어와요. 제가 준비하고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10가지를 준비해오면 사실 그 안에서 그 10가지들이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준비한 것들이 오롯이 그대로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것과는 좀 다른 춤을 춰와서 그런지 제가 준비해온 것을 서로 선생님들과 같이 만났을 때 그 중간 지점을 찾아가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타이틀에 맞게 제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것을 중간 지점에서 만나자라는 그 취지가 작품 과정, 만드는 제작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이 전통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걸 다 변화시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조차도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 그리고 바꿔야 되는 부분 안에서만 최대한 변형이 이루어지고 그게 또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게 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질문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기 두 분 그러면 아직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저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마지막으로 두 분 안무자님한테 그냥 짤막한 그러니까 연습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소외 뭐 느꼈던 말을 잠깐만 들어보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기 예. 우선 제 작품을 이야기하기 전에 두 번째 작품을 저는 처음 관람을 했어요. 물론 30분 중에 15분을 관람했는데 사실은 재밌는 공연,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공연을 만들기란 안무자로서 가장 힘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웃음이 때로는 감동이 되고 어떠한 스토리가 없어도 스토리가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조금 더 어렵게 어떻게 전통을 다르게 어렵게 좀 어색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는 관객의 입장도 이해는 갈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분에 있는 느껴지는 감정의 전달이라든지 감동은 아마도 비슷한 지점에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재밌는 공연 너무 재밌게 잘 봐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들어 온 것을 다 했어요. 거기에서 어떤 걸 빼고 변형시킨 게 하나도 없이 제가 준 모든 동작의 한 가지까지도 플러스 알파까지도 다 썼어요. 그 정도로 무용수들이 굉장히 훌륭했고 그 만들어 온 그 지점에서 이제는 남은 공연까지 그 이상을 벗어나서 그것을 더 무용수들로 인해서 더 변형시키는 과정에 있어요. 우선 오늘 공연 직전에 15분 정도를 보셨겠지만 그 다음에 공연까지 올라가는 그 2주, 1주 안에 어떻게 또 그게 발전될지가 저는 항상 기대가 되고 그럴 만큼 저는 함께하면서 제가 준 것만큼 많은 것을 배워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앞작품을 처음 보게 됐거든요. 이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처음 봤다는 건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저도 오늘 보면서 느낀 게 공연이 참 달라서 좋았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좀 으쌰으쌰하고 파이팅 있는 그런 작품을 원체 제가 추구해서 이루어진 반면에 또 김보라 선생님만의 작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보면서 그 섬세함이 저희와 사뭇 대조되는 느낌이 좋아서 나중에 다음 주에 공연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서 아직 다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많이 여기저기 많이 알려주셔서 나중에 객석에 모두가 가득 찼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부려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섬세하다는 말에 제가 뒤늦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그것은 제가 혼자서 안무를 한 게 아니고 저희 팀원들이 함께 했어요. 그래서 고블린 팀도 이주성 안무자님과 임진호 안무가님이 함께 하셨고요. 저희도 박상미 안무가님과 박유라 안무가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서 볼 수 없는 부분들을 둘, 셋이 늘어나면서 같이 봐주면서 같은 색깔과 같은 섬세함을 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무용수들 분의 피드백과 함께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지리응답 시간까지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짧지만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두 분 안무가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품 설명해 주신 안무팀 전체 여러분, 그리고 시연해 주신 무용단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오늘 같이 해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마친 후에 오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 후에는 저희가 아주 작은 소정의 선물이 있는데요. 부피가 커서 또 들고 올라오지 못했어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나시면 저를 따라서 아까 만났던 로비로 내려가셔서 제가 눈 맞추고 하나씩 드릴게요. 그리고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